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선거 공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60건의 지역 공약을 확정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관광객 2천만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비전을 내놨습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시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11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두산 베어스와의 첫 시범 경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공약 이행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호남 민심 잡기가 치열한데요. 핵심 공약 제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양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 광양항을 남해안의 허브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지만 부산항과 동반 성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전남 동북권을 찾은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엑스포장 활성화, SOC 구축 등 다양한 생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런 약속을 최종 공약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전남동구 자치단체는 익산여수 고속철도와 마그네슘 부품산업 육성, 광양항 3-3단계 부두개발 등 15개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대선 공약 사업 규모만 보면 10조 원이 넘습니다. 전남도 같이 대선 공약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 정당별로 주요 유력 대선 후보들한테도 저희 여수와 관련된 현안 대선 공약을 보내서 주요 공약 외에도 시군의 별도 사업이 대선 후보 측에 전달되면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 광역 핵심 공약에 집중해 실제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핵심이 빠지게 되고 전남이 4차 산업의 거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은 정부의 주력 사업과 지역적 안배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역에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핵심 공약에 힘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고심 끝에 지역 공약 60개를 확정했습니다. 제시된 공약은 어느 정도 반영될까요?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토의 선안권에 위치한 목포시와 무안, 신안, 진도군 일원. 많은 섬과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껴둔 땅으로 수십 년 동안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일대 동부가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지정 사업이 전남의 대선 핵심 공약 첫 번째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한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의 글로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무안 국제공항 선안권 거점 공항 육성,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 등도 20개 핵심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발전 분야별 정책 과제로는 가상 증강현실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생명 치유 복합단지 조성, 호남 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조기 완공 등 32개 과제가 채택됐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과제로는 모두 8개가 제시됐습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 경관 복원, 기술 융합 4차 산업혁명 메카 조성, 전라도 천년기념 상징 공간 조성 등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과제를 제외한 순수한 전남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3조 3천억 요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듬고 해서 총 60개 과제를 우리 전라남도 정식 대선 공약. 전라남도는 정당과 후보들 측에서 대선 공약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전남의 대선 공약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해 마련한 전라남도의 대선 공약. 호남의 선택이 중요해진 대통령 선거인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자치단체들도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시군은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5월 9일로 유력해짐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 시정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4월이나 5월에 예정돼 있는 지역 축제가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커졌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행사 외에는 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선 판도가 초반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후보가 교체되는가 하면 민주당 후보들끼리는 상호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천 전 대표는 제가 부족해서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역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손학규 두 전 대표의 양자 대결로 가는가 싶었는데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갑자기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선 불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손학규, 안철수 두 후보 측은 경선 룰을 놓고 구태의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구태라고 하는 그런 공격 자체가 구태인 거죠. 아주 그냥 구태라는 프레임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태죠. 민주당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고 압박하며 무제한 자유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의원 협의회에서 하는 그 광주 토론회도 사실은 또 불참하시겠다고 해서 그것 역시 또 무산이 됐는데 저는 토론장 밖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문 전 대표 측과 안희정 충남지사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가 접전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문 전 대표 측은 역선택이 반영됐다고 주장했고 안 지사 측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문수입니다. 순천시의회가 구금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를 다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두 건 상정됨에 따라 법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만 제한하는 안과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안 두 건 가운데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여수시청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17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강도가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피해 신고나 문의 전화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감지된 것은 지난 1월 16일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도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관광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흥군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고흥군의 계획에 참석자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실제로 매년 고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 유치 등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의 걸림돌을 하나둘 걷어내는 일종의 대안인 셈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5,800억을 들여서 MOU가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고흥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기반시설 건립은 물론 내년에 마무리될 박군수의 임기와 맞물려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환경 훼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과 연구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큰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 못지않게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2천만 관광객 유치란 공군의 야심찬 포부만큼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추진이
향후 공군의 관광 정책을 풀어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1번째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막강한 중심 타선과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린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한 첫 시범 경기. 올 시즌부터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최영우는 첫 타석에서 초구를 받아쳐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나지완과 김주영 역시 홈런을 터뜨리며 올 시즌 몰라보게 달라진 중심 타선의 막강한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운드의 새 얼굴인 외국인 투수 팻 딘은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긴 했지만 안정된 제구력을 선보이며 올 시즌 든든한 선발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My biggest goal is that every time I take the mound, go out there, compete, and give the team a chance to win. I don't really set numbers goals for myself. I know that if I go out there and I compete and give everything I have, that the numbers will be there at the end of the season. 새로운 외국인 타자 로저 버나디나 역시 세 번 타석에 들어서 모두 본타로 물러났지만 빠른 발을 무기로 외야 한복판에서 폭넓고 안정적인 수비 솜씨를 뽐냈습니다. 2년째 기아 유니폼을 입고 있는 헥터 노예 씨는 에이스 양현정과 함께 기아 마운드 원투펀치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 첫 게임에서 화끈한 중심 타선과 외국인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분 좋은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광양만권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 여수에서 열린 광양만권 화학안전보고대회에서 방재센터는 올해부터 전라남도 여수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공단과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밀점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8개 기관과 산단 입주업체 등이 참여해 화학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심사에서 탈락한 운영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연장 운영 평가에서 탈락한 5명의 운영자들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여수시를 상대로 운영자 선정과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운영자들은 여수시의 내부 평가 기준이 당초 계약과 달리 매출액 등이 포함됐다며 평가표의 투명한 공개와 탈락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흥 풍남항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실시돼 지역민들의 어업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풍양면 풍남항에 앞으로 5년 동안 3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파제와 위판장, 냉동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공원시설도 함께 만들어 관광복합형 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풍남항은 고흥 지역 해조류 생산과 가공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오래돼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치단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섬진강에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하동군과 합동으로 어업 지도선을 투입해 실뱀장어를 잡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 단속 인력이 부족한 틈을 악용해 섬진강변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실뱀장어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섬진강 일원에서는 해마다 봄철이면 실뱀장어가 회귀하고 있으나 마리당 3천 원 이상 거래되는 높은 가격 때문에 불법 어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 내 호수의 수질 관리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안에 호수 정원과 콘크리트 박스로 연결된 동천 오산동 하천보에 수문을 설치해 해당 지역의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호수공원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풍덕동 하천보와 연결수로도 넓게 정비해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뭄 때도 이사천의 물을 호수 정원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00mm의 주철관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